글로 오픈할게요. 잠깐만요. 나가 18님, 오랜만에 왔네.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9시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좀, 하다 보니 좀 늦었어요. 1시간 정도 기다렸죠. 딸기 바나나님, 안녕하세요. 열어놨는데 바퀴벌레가 날라왔다고. 아, 설거지 하면서 본다고? 고마워요. 우리 열상 팬들이 계셔. 그래서 짱 깨먹고 있어요. 짱 깨. 보이니? 안 보이니? 잠깐만. 조금만 옆으로 줄게. 이 정도면 되나? 어제 무스크 그거 보고 있었구나. 자, 이제 자, 안녕하세요. 로키 짱 깨먹고 있었는데 짱 깨먹으려고 이제 잠깐만. 딴 분들이 나오면 안 되니까 확대를 좀 할게요. 를 해놓고는 지울 거는 여기 있으면 보이겠다. 이 정도까지. 진짜 오늘은 드레스야. 드레스 내가 안 나오네. 그러니까 저쪽 할까? 아니야. 그러면 모모가 좀 이쪽으로 오늘은 이쪽이야? 드레스 입고 짜장면 먹, 어, 아, 짜장면은 없다. 짬뽕 먹어요. 짬뽕. 멀리서 글씨 보이지? 네, 뭐야. 근데 내가 안 보이네. 안녕하세요. 우리 짬게 먹으면 너그럽게 빨리 먹고. 토크는 잠시 후에 하고요. 오늘은 짜장면, 짜장면 없어. 팔보채하고, 양장피하고, 짬뽕 두개 세트에 지금 볶음밥 시켰어, 우리. 그리고 요거는 햄버거. 이거 먹어도 돼. 햄버거는 비프 치즈 햄버거. 이제 멕시칸 햄버거 뭐 이런 건데. 이거 왜 젖었지? 소스 쓴거 아니야? 짧게 먹다 모자르면은 햄버거 먹으라고. 내가 짬뽕 먹는다 그랬나? 모자르면은 이렇게 덜어도 괜찮아. 트젠 아닌데 여자분이세요? 여자분들이세요? 군만두 서비스 이렇게 드렸네요. 평경 한남동에 있는 평경에 배달 시켰어요. 여기다 두부 깎아 먹어. 다른 것도 일이야. 이거 완전히 고민했어, 고민. 먹으라는 거 먹지 말라는 거야. 봉지 어디 갔지? 봉지 여기 있어요. 좋아. 아니야, 이 봉지 말고 여기서 쓰레기통 봉지 안 줬나? 네. 엄마 어디 갔어? 이게 봉지 안 줬지? 여기 있어요. 오늘 짱 깨니까. 니하오마. 중국말로 인사했어요. 니하오마. 껍데기 다 벗겨서 벗겨놓고. 잠깐만, 국물 안 튀게. 겨자 소스를 되게 매콤한 매우니까 조금만 써야 되는데 팍 써두면 못 먹어. 아, 매워요?
이건 나 흘릴까봐 좀 철리하게 좀 뜯겨가지고 이렇게요 나오면 좋겠는데 지랄 맞아 일단만 뿌려서 많이 뿌리면 못 먹어 식사를 갖다 줄게 가서 먹어 거기 면 끓여봤다 하고 해서 여성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두 분은 나오면 안 되고 한 분만 나오는 걸로. 시청 감사합니다. 탕수육 소스가 아니고 이게 뭐라 하는지 못 알아듣지 뭐라. 딴 거 하나 뜯었어? 네 뜯었어 이쪽에. 아니야 여기까지 먹어도 괜찮아 안 나와 괜찮아 이분들 여기 나온 거 집에 살면 난리 나거든 그래서 얼굴을 못 보여드리고 여기 이쪽 여자분만 나오는 걸로 할게요 나 아주 꽁꽁 닮았어 어머 요리가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흔적 남겨주셔서 감사해요 아니 아무래도 일반인분들이시니까 이렇게 트랜스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 같이 나오면은 오해받을까봐 안 나오시는 거예요 언니 실제로 보면 더 예뻐요 잠깐 어머 다 묻었어 괜찮죠? 어머 오늘에 이따가 토크는 뭘 할지 일단 먹고 시작할게요. 어머 우리 쭈루룩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감사합니다. 열성팬이 이분이세요. 우리 모모님이라고 제가 언제였지? 10월 초였나? 네. 10월 초쯤부터 학동이랑 같이 네, 수술하고 네. 합방할 때부터 왔지. 네. 우리 학동 씨가 작년 10월 달에 작년 10월 달에 얼굴 들이엎으면서 같이 합방하고 있을 때 그때부터 제 방에 그때나 사람 많이 없었는데 한 20, 30명 있을 때 여자분이세요 그때부터 제 방송 봐주셨던 열성적인 팬입니다 아니야 이렇게 웬 먹어 나 이거 조금 덜어먹어 내가 차라리 덜어먹어 그럼 어디 갔어? 없어? 없어요. 네, 없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숟가락 있어? 숟가락 없어요. 숟가락 아예 없어? 네, 없어요. 아, 아닌데? 아까 한 개 뜯은 거 같아요. 네, 한 개밖에 없어요. 네, 지금. 먹다 모자라면 좀 젓가락 아, 저 나무젓가락 주세요 응? 이걸로? 네 그러면 이걸 내가 먹고 아유, 제가 이거 아니야, 내가 이걸로 먹을게 조금만 저는 맛이나 볼라고 아니, 주세요 완전 말라가지고 언니. 엄마 나 여기 잠깐만 잡아줘. 잠깐만 언니. 다 올려. 언니. 옷하고 좀 안 어울리기는 하는데 죄송합니다. 옷이랑 오늘 이거 먹고 국물 내가 돌아갈게.
나 거기 관동에서 맛있었죠. 네. 아, 이거 숟가락으로 펴야겠다. 오늘 의상은 참, 어? 그, 경양식을 썰어 와야 되는데, 아, 진짜. 경양식을 쓸 복장을 하고 짱게 먹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아. 어, 안녕, 나야, 왔니? 어, 그래, 알았어. 너 진짜 초창기 팬이다, 그래. 반가워. 어? 이렇게, 뭘 먹으라는 거야? 아니, 언니, 언니. 아니, 건데, 너무 먹으라고. 아. 얘는 버려야 돼. 아니, 그, 아. 이거 버릴 건데, 여기 다 얹어놨어, 난. 그게 아니고요. 얘는 버려야 돼. 이거 언니 손을 잡아도 돼요? 어? 어. 잡아도 돼요? 어. 유태 언니, 어, 이렇게 먹으면 싼 게밖에 없어. 유태 언니? 나 밥은 또 못 먹잖아. 유태 언니 막 맛있는 거 되게 많지 않아요, 언니? 어. 근데 오늘 주말에는 사람만 더럽게 많고 이 시간에는 맛있는 집이 덜 다 닫아. 진짜 아까 유태 언니. 어, 낮에 와야 돼, 낮에. 계단 그 지하철 고장나가지고 올라와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낮에 와야지 맛집 갈 때가 많거든. 근데 밤에 오면은 다 맛집들은 닫고. 이게 서양 음식이라서 맛있을 줄 알잖아. 맛 더럽 게 없어. 비싸기만 하고. 그냥 분위기가 좋은 거지. 오늘 나 근데 이태원 분위기 좋아. 그런 분위기에서 먹으니까 좀 맛있어 보이는 느낌이 나는 거지. 실질적으로 먹어보면 맛은 그렇게 없어. 없어. 아, 모모님 나이가 몇 살이냐고. 저 서른이에요. 30이래요. 난 국물을 좀. 국물. 어. 아니, 숟가락으로 펴야지. 예? 흘릴까봐. 어, 손 다 묻었잖아. 괜찮아. 아유, 손 묻으면 딱딱 해줘요. 잠깐만, 묻을 수 어디 갔지? 여기요. 아니, 묻을 수 있을까요? 나도 하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식사 함께 하자고 모인 거니까 한번은 이거는 혹시나 모자를 실까봐 햄버거 우리 어저께 우리 선녀님께서 오늘은 도령으로 오셨는데 접신이 안 되셔서 지금 따로 놀고 계세요 지금. 할부채는 숟가락 솥 입 닦기 전에 숟가락 이거 안 넣었어. 할부채 떠서 먹어요. 이 집에 여자는 그 가스 점검하는 아줌마 말고는 처음. 아 진짜요? 어, 가짜 여자들이 많이 왔거든. 아. 여기 짝퉁 여자들이 많이 왔는데 진짜 여자들이 온 게 처음인 집이에요 진짜. 저 진짜 여자예요. 진짜 여자분들 생산 능력을 갖고 계신 여자분들이세요. 생산 능력 언니. 우리 집에 지금까지 짝퉁 애들만 많이 왔었거든. 근데 이렇게 생산 능력이 있으신 이런 여자분들이 오셨어요. 생산 할지 안 할지 지들 맘인데. 생산, 예. 뭔가 해본 적은 없는데. 과자 소스 뿌렸으니까, 먹을 때 그냥 예쁘게 먹으면 맛이 없어. 그쵸? 원래 김치가 없네. 이분 조금만. 짬뽕 먹어보겠습니다. 짬뽕 오랜만에 먹는데. 맛있어. 짜장면도 달아. 언제요? 응? 그냥 뭐 달아? 짜장면이 달라. 모모 형 팔씨름 잘해요. 저 좀 해요. 좀 해요. 근데 오히려 여자니까 형 소리 들어도 별로 느낌이 안 괜찮은데. 우리가 형 소리 들면은 정말 날리고 싶은데 기분 나쁘다.
아니 근데 나 여잔데 왜 형이래? 그러니까 저 디비님 저 디비? 디바님? 저 씨름은 안 해봤어요. 소포 안 해봤어요? 소포 그 해보시고 느낌 어떤지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어릴 때 공기하고 고무줄놀이하고 피부 같은 거 끝장나는 살인피부가 있었거든요. 애들 다 울렸어. 인근적으로. 왜 근데 저 죽은 쥐 꼬리 잡고 흔들고 댕겼어요. 쟤는 무서워하는 게 쥐야. 난 다 풀었어. 감사합니다. 화질이 이상해요? 나도 27으로 알고 있었거든? 작년에 20대로 그만해갖고 네. 그래가지고 난 스물 몇 살인가 보다 했는데 서른이라고 하네. 나도 오늘 나이 알았어. 난 27이었다? 그렇게 생각했지. 아, 뿌옇다고. 내가 이게 왜 그런지 컴퓨터에 바꿔야겠어. 아, 이쪽은 뿌옇게 안 보이는데 뿌옇게 보이는구나. 내가 모니터링에서 뿌옇다고 해서 보는데 보면은 안 그러던데? 모모님이세요, 모모. 언니 방송에서 완전 인기 터지는데요? 이쁘다고 하고, 동안이라 하고, 목소리 좋다 하고. 말들은 저렇게 다 해, 칭찬해. 그러니까 토크할 때 사람들 모이면은 어그로도 있으면 그때부터 찍을 거야. 괜찮아요. 밥도 씹어 먹는데요. 유일한 분양님 감사합니다. 이름이 저 닉네임 모모예요. 닉네임 모모입니다. 모모. 내가 거의 팬들을 집에서까지 이렇게 만나본 적이 별로 없는데 우리 지인 팬들 보면은 우리 롤리춤님도 지인은 아니었지. 그냥 팬이었지. 그냥 팬이었다가 이렇게 친해지다 보니까는 또 소수자의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더 친해지게 됐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류하면서 좀 이렇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BJ? 뭐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청주에서 달려오신다고요? 저 영광이죠. 언니하고 직접 연락해서 놀러 왔어요. 네, 제가 연락해서 왔어요. 아, 우리 초창기 팬이었다 보니까 그때 이미 나랑 이렇게 연락을 많이 하다가 알게 됐어요. 서로 연락처를. 본의 아니게 무슨 뭐 때문에 전화번호를 내가 물어봤거든. 뭐 좀 부탁하려고. 그렇게 돼서 알게 됐어요. 방송 나온 건 이제 지금 방송 이제 18일? 네. 내일이 10개월이다. 10개월 만에 방송하면서 아니 근데 축하공원 12시 너무 축하공원 들어가나요? 아니야 1년도 아닌데 내가 방송 100일도 까먹어서 못했어. 언제 하는지 모르는 게 있는 거야. 근데 학동이가 온 날 성형수술 상담받은 날이었거든. 그래서 학동이가 날짜를 기억한 거야 나중에. 100일 지나고 저의 피부 비결은요 파운데이션이에요. 파운데이션으로 다 커버했대요. 큰일 났어. 근데 둘은 말을 아예 안 하고 먹는데 잘 먹는다. 그래 먹여줘. 여기 사람 두 명 있는데 말을 안 해. 없는 줄 알았죠. 여기 지금 우리 네 명 있고 저 방에 두 명 또 있어. 모모 언니, 여지 언니 뭐가 좋아요? 언니가 되게 인간적이에요. 다른 방송에서 정말 이쁜 척 이런 것도 안 하고 상담 같은 거 하면 되게 인간적으로 들어주시고 그렇다고 좋은 말만 해주시고 막 그러는 건 아니에요. 딱 할 말만 딱 해주세요. 나 얼팡했다가 진짜 솔직하게 말했다가 네. 그걸 상처받아서 안 와. 너무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아니 그럼 얼평 왜 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얼평은 그때부터 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형적인 뭘 고치면은 좀 저는 나을까요? 이런 정도의 성형을 성형 상담 정도? 컨설팅 정도? 언니 나 지방흡입 빼고 다른 건 나도 얼평 좀 지방흡입 제외하고 근데 운동량 빼야지 맛이 남죠. 그러니까 지방흡입을 제외한 다른 것도 성형 견적을 좀 근데 그 성형 견적이 살을 빼야지 알거든. 그냥은 모르겠어. 살을 빼봐야지. 살을 빼봐야지 얼굴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목구비가 인구 같은 거 살만 빼도 살만 빼면 날 것 같아. 살만 빼면은 뭐 성형할 거 없을 것 같아. 우리 인가 좀 그러니까, 이형연 느낌. 이형연이 누구? 미스 코리아 이형연? 디바님이 또 애기 낳고서 하는 지방흡입을 했는데 지옥이라고. 지방흡입. 네, 되게 성격이 털털하고 눈코가 봐봐. 살만 좀 빠져서 눈코가 또 모습 이런 게 있어. 눈이 살이 쪘어도 눈꼬리 올라가고 뭐 이런 사람들은 애도 그냥 그래. 그래야 돼. 근데 눈코가 원래 뭐 이렇게 크게 눈이 이렇게 땡그래요 크고. 보이시나? 보이세요? 그러니까는 여기 턱 젖살이 좀 여기 있어가지고 그것만 빼면 될 것 같아. 박보영 나와. 짱깨라는 표현 왜요? 이건 이게 뭐 짱깨지 뭐. 안 먹지? 밥은 왜 안 먹었어? 말을 해. 여기다가 집어도 안 나오는데? 안 나와서 여기밖에 안 나와. 여기만 나와, 여기만. 그리고 집어도 마네킹처럼 앉아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쁜 애들이. 이러고서는. 안 해도 되는데, 숨소리만 이렇게 안 들리죠? 저는 안산 살아요, 청주님. 섬에 있다 탈출했어요. 여기 제주도 있다가 탈출에 성공했어요. 제가 조만간 새벽에 한번 더 올게요. 이제 지금 상태에서 보고 이제 운동해서 다이어트 성공해서 보고 그때 가서 뭐 전화 오면 단란 운동 왜냐면 안 돼. 저 애인 있습니다. 애인 있어. 쟤들은 양이 차나 몰라. 집어주세요. 이게 안 나온다니까. 안 나온다니까? 아, 안전하시는 분 계세요? 아예 안 나와. 여기 팔부채가 아예 안 나와. 아, 양장피가 아예 안 나와. 어, 부산 언니 다섯 개 감사합니다. 아, 준희님 감사합니다. 저도 제가 살이 뺄지 안 뺄지는 아직 미확정이에요. 매콤한 소스 괜찮아. 매울까봐. 여기 이제 좀 버텨야 될 것 같아. 대답하는 것도 되게 모기만 하면서 귀신 아니고 사람 두 명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좀 시상식 스타일로 좀 입어봤어요. 여기 어깨에 하얼빈 근육이 좀 보일 것 같아서. 저는요, 남친. 누나님 방송 봐도 남친이, 상관없어요. 그냥 뭐, 내 팬으로 온 건데, 나를 좋아한다고 뭐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아, 집에서도 뭘 안 하는데, 뭐 애인이 뭘 하겠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다 먹었어?
좀 멀리 있어서 뿌옇게 나오나? 고아질로. 근데 우리가 아예 눈, 코, 입도 안 나오고 막 형태를 못 알아볼 수는 없...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죠. 응? 형태를 몰라볼 정도는 아니잖아. 아, 저기다. 혼밥한 숟가락 하나 먹어. 생각보다 양이 적으신 것 같아요. 뭐 저요? 언니가 이거 드실 동안 저희도 다 먹었어요. 다 먹고 볶음밥도 먹고 얘까지 이제 먹고 있어요. 안 먹는 것 같아요. 이거요? 국물 안 먹어요. 두 분은 좀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팔만 뻗는 건 안 보여요. 옆에 두 분은 25살, 그리고 28살, 그 두 분 계시고요. 이분은 30. 말이 없이 먹으니까. 조용히. 개또야님 안녕하세요. 개또야님 또 어저께 내가 다시 보기 보니까 나 왔는데 모른 척해라고 하면서 미워라고 개또야님이 말해갖고 풍을 쏘더라고. 근데 워낙 사람들 시청자분들 많이 들어오시니까. 사람 많을 때는 내가 못 봐요. 이거 양장피. 혼자 짠게 먹을 때는 좀 맛있던데. 고양이, 맨밥 먹고 같이 먹으면 맛있어. 이 집이 국물이 좋네. 팬분하고 일단 토킹수단 떨때 방제 바꿀게요. 아직 이분에 대한 방제를 안 정했었어. 우리 저기 옆방에 계신 분들 모자르시면 좀 와서 더 드세요. 안 모실래요? 옆방에 계신 분들? 볶음밥 맛있는 것 같다. 약간 안산에서 볶음밥 시켜 먹으면 밥에서 기름만 나는 거 있잖아요. 많이 볶아놓은 맛? 말 많이 해야 되니까는 난 이렇게 충전을 빨리 해야 돼. 어차피 지금 먹는 건 다 빠져. 진짜? 말하다 보면은 다 기운 빠져. 어저께는 밥도 안 먹고서 방송해갖고 너무 힘든 거 같아. 막 기운 다 빠지고. 기운 달려요. 말만 하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 일할 때는 말하다 보면 죽겠어. 일을 안 해서 좀 살이 더 찌고 있나? 어머, 죽겠다. 잠깐만, 물티슈 거기 남았어?
예, 지금 잠깐 안산 와서 놀고 있다가요. 올해부터 출근해요. 언제부터? 올해부터. 올해부터. 그래서 오늘 시간 된다고 그런 거구나. 네. 그런 거죠. 근데 내가 섭외도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게스트 요청을 하더라고. 무슨 바람이 불어갖고. 아니, 먹고 싶어서. 이거? 어. 이건 개토레이 아니에요? 개토레이. 개토레이에요, 레몬맛. 개토레이, 레몬맛이에요. 성지쿠니님, 제 취미생활 아직 모르셨어요? 또 방송하기. 방송하기가, 머리 제가 똘똘 다 말아가지고, 그 고데기로 말아갖고, 찌끼빛 하나 꽂은 거야. 이거 개또라이 타준 거야, 애들한테. 그냥 먹는데 너무 열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자분이에요. 자연산. 또 자연산 여자예요. 아까 얘기했었는데도 늦게 들어오신 분도 있었구나. 자연산 여자분이시고요. 일반 여자분이. 실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생산 능력을 갖고 계신 여자분이에요. 밥을 다 쳤어요. 계란이 먹고 계란 크게 많아. 엄마 언니. 하라님 방명록에 글 써놨더라. 본인 맞죠 그거? 이게 이쁘던데? 아 뭐 하시는 분이냐고요? 저는 메이크업 쪽에 있어요. 메이크업 쪽이 되신 분이에요. 저 스타일리스트가 아닌데 어깨 넓고 상체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입어야 하나요? 예. 등치 큰 사람은 오히려 딱 붙는 거 입으면 좀 더 커 보이지 않나? 정말 박씨한테 있는 게 낫지 않아요? 여자언니한테 메이크업 도구는 어떻게 제공해드릴 수 있는데 어우 감히 제가 메이크업 못해드리죠. 언니가 화장 너무 잘하셔서요. 아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강남구 삼성동님 감사합니다. 아 연구화장은 못해. 원래 둘은 말을 안 하나고 말 되게 많은데. 말하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 그런 길거리에서 춤추고 다녀. 집을 때. 근데 진짜 여기서는 소중한 거야. 그 메이크업 할 때요. 메이크업 하기 전에 뿌리는 미스트가 있고요. 다 하고 뿌리는 미스트가 있어. 나 그때 중갱 다 하고 뿌리는. 하고 뿌리는.
맞습니다. 이거 이제부터 말 많이 해야 되니까. 아, 진짜. 먹어두는 거야, 진짜, 지금. 기다려요. 네, 미가당님, 안녕하세요. 만두가 그때는 딱딱해. 그니까, 너무 그거 많이 해요. 밀가루 많이 해요. 이거구나. 누군가였어. 잘하시다, 이제. 커피 한잔의 여유를 좀 즐기면서 세팅 다시 하고, 이제 수다방 열어봐야지. 지금은 무대 뒤라고 생각해 주세요. 알았죠? 무대 뒤에 가벼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 네, 대관님. 네. 왜? 뭐 그 메이크업에서 뭐 물어보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 그 각질이 떨어지고 다시 생기는 주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거의 한 2주 간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2주 동안은 각질이 생기고 2주 동안은 각질이 떨어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주 2, 3회를 하시게 되면 피부에 상처가 많이 나실 거예요. 아, 저 트젠 아니에요, 요정님. 저 여자예요. 네, 저 여자예요. 각질 제거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세수할 때 쓰시는 수건 있잖아요. 세수 수건 정도로 살살 문질러만 주셔도 어느 정도 각질은 제거가 돼요. 네, 카라님 저는 안산 살아요. 안 보이시는 분들도 여자님 팬이에요. 예, 팬 맞아요. 이분들이 왜 오셨는지 곧 알려드릴게요. 곧 치우고 치울 게 좀 많이 소스 다 버려야겠다. 여긴 겨자 소스는 더럽게 많이 있어. 이거 몇 개 하냐고.